용인 쪽으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황혼 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주를 위해 육아에 뛰어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조부모 육아 교육 프로그램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지혜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조부모님께 아이 교육을 맡기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부모님들이 예전 교육 방식을 고수하면서 갈등도 많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부모 손주 사랑 교실을 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용인시는 내 손주를 위한 현명하고 행복한 육아 전문가 되기라는 슬로건 아래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 사랑 교실을 열었는데요. 매회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교육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꼭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기 손주도 손주지만은 아기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커가는 과정에 10살까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전혀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총 4강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올바른 분유타기, 아기 목욕시키기, 우는 아이 달래기, 아기 마사지, 동요 들려주기 등 실제 육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 실용적입니다. 엄마가 산후 조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배우고 나니까 저도 많이 알게 되고 엄마도 같이 알게 되어서 그런 거.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도 육아 교육,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 보내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태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을 비롯해서 또 초등 학부모 성교육 그리고 우리 조부모 교육까지 태교는 인성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부모 교육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서 지금 3회차 수강 중인데요. 어머님들 얼굴 보면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그리고 1회에 참석하신 어머님들 빠짐없이 3회까지 계속 참석해 주시고 하셔서 일단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인 4주차에는 수료식과 수료증 배부도 있어 손주사랑교실 수료자들에게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기흥구 보건소에서 열리고 있는 손주사랑교실에 함께 참여해봤는데요. 육아법도 배우고 또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